011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은,는 동사 및 연결 실체는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사업 부문의 총 3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캐머러 마줄, 반도체 기판,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포토매스크, 모터 / 센서, 차량 통신, 전자 부품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음. 해외 판매망으로는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독일의 판매법인 및 지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판매 및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등, 기판 소재, 포토마스크,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반도체 기판 패키지 등, 전장 부품, 기타의 4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함 -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애플 등을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으며, 해외 수출을 통해 전체 매출의 90~95% 정도가 발생하고 있음. - 광학 솔루션 부문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비하어 가상현실, 기기용, 스마트 TV용, 보안용과 같은 타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 중. 재무 - 애플 아이폰향 카메라 모듈의 납품 확대 및 공급 단가 상승, 5g 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수요 증가, 전장 관련 부품 판매 호조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 이미지 센서, CCL/PP, IC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 IT 기기들의 수요 회복 지연에도 북미 빅테크 업체로의 AR/VR용 3D TOF 및 카메라의 신규 공급, 애플의 폴디드 줌, 채택, 전장용 제품의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0일 기준 장마감 LG이노텍의 시가총액은 6조 8,3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이노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1위입니다. LG이노텍의 상장 주식수는 2,366만 7,107주입니다. LG이노텍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이노텍의 퍼은 8.60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4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2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617원이고 추정 EPS는 32,71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0배, 18,1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4이며 목표 주가는 386,111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810억 원, 12,642억 원, 12,7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361억 원, 8,883억 원, 9,798억 원입니다. LG이노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9번지 59%이고 유보율은 3,467.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0.23이며 전일 대비해서 8.01-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7.88 더하기 0.8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2023년 7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만 9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만 8천원보다 1천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